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면류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열류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모든 싸움 마치는 날 너의 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소리라. 싸움과 싸우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장로회장 되신 오승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들을 택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상이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해 24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게 하옵시며 후대 치유 237-24로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앞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고 복된 강단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되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 프레돔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일평생 기도하다가 정말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는 다락방에서 기이 쓰시는 정원주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곳에서 정말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부 다 말씀을 하셔서 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일평생 가슴에 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장조 찬양대로 섰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허감이 꺾여주고 불신앙이 완전히 물러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순히 하나교회의 노후된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해 시작되었던 공사.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 237을 향한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5촌 종족을 살리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2022년 1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29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대표적인 모델로 서 있는 예원교회에서 장로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교회가 안 하던 짓을 한다. 예원교회가 걸어온 35년간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며 많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컨설팅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그 솔직히 말하자면 237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막연하고 저하고는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중 하나님의 은혜로 예원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237이 마음의 중심에 담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송 시스템, 교회 시스템과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237을 위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기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교육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배울 부분이 많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미 남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많은 후대들을 237 지우 서밋으로 세우고 또 후대들이 미래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직자의 모델이고 제가 남길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교회 공사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본당과 하나울 공사를 마친 후 마지막 교육국 방송 시스템 교체만 남아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마음에 담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제자를 세우고 237 현장을 살리는 복음 운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교회 장로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현두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주실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본교회 3부 예배를 캔슬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들의 초청에 흔쾌히 이 초청에 응해주셔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개는 우리가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237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네. 대구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전도학교를 동강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박수는커녕 웃지도 않더만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됐는지 박수도 치고 웃고 그러네. 그래 치유받아야 돼요. 그 뭐 대구 사람들은 잘 안 웃는다고 반응이 없다고 우리 박주목 사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 대구나 부산이나 경상도 문화는 기신문화가 많아요. 제가 동강교회에서 그
전도학교 월요일마다 할 때 그랬어요. 왜 당신들은 표정이 왜 그러냐? 갓바위가 눌리냐? 팔공산인 바위가 눌리냐? 237. 이가 되든 안 되든 237. 237 뭐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가슴에 안 부딪혀도 237 보고 말하는 기도만 해도 성령이 기뻐 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 제가 이 저 이 하나교회 장로 때 수용로교회 장로 때 예, 전도 간증 왔어요. 그때는 제가 유명해가지고 대구의 뭐 제일합동적 통합적 대일교회, 제일교회, 대구 동부교회 김덕시 목사님 사회 보고 그때 제가 3시간씩 했어요. 한 번 쓰면 3시간씩. 오늘도 3시간 할 거야 그냥. 어차피 내일 수양이 올라가는데 막 아직 뭐 그래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대구의 큰 교회 다 그때 하고 이 송현교회 당시에 그때 제가 이 전도 강의 집회를 했는데 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전 같아. 뭐 대구 서문교회부터 해서 뭐 충현교회부터 합동척 큰 교회 거의 다 그렇게 1년에 한 100교회씩 제가 장로 때 했다니까 뭘 했냐. 수용로 교회 청년회 회장하면서 40명 되는 걸 1,081명까지 봉시고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140명을 이 여름생 끝나니까 350명. 응? 그 이 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1년 신학교 다니 1년 했는데 150명을 이 1년 끝났을 때가 950명. 그래서 1학년 부, 2학년 부, 3학년 부 나누고 재정부장하면서 1억 4천을 그 당시에 다 그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그런데 배로 2억 8천으로 그렇게 결산 다 보도록. 왜 선교사들 모시고 그때 선교 없었으니까 조동진 목사님 바울의 집 하는데 선교사님 모시고 금요 철학 때마다 간정씨가 선교 확 부밀히고 뭐 이게 주위 뭐 총이 뭐 남전도 회장하면서 한 15명 되는 거 막 90몇 명 구역장까지 했거든. 구역장 뭐 3명 4명 데리고 60몇 명.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이지 막 영적 지각 변동을 그냥 부흥을 그냥 아 청년 30에 40대 데려 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어 부산을 복음하겠다 뒤집었다니까요. 그때 시시 총재 김종원 목사님이 직접 시시 회관에서 모시고 와 가지고 구덕 실내 체육관 제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부산에 있는 청년들 다 끌어모아 800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김종국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사회 보고 정필동 목사님 축도하고 부산을 그냥 막 확실히 뒤집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그러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맡겨준 부흥에 대해서는 막 부흥이 배 이상 100배까지 한 해, 2년도 안 했어요. 저는 2년 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 1년을 끝내버려서 올인 24 완전히 해버리니까 그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한 3,400명 모이는 수용로 교회 조용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조용한 분이고 장로님 두 분도 조용한 분인데 그냥 확 뒤집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뭐 청년들이 교리 거라는 거야 이거 뭐 당회가니까 뭐야 이러더니 두 분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정필도 목사님이 청년을 택할 거냐 두 장로를 택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청년들을 택해 두 장로 나가버렸다니까. 그렇게 이 영적 지각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해도 여러분 눈썹도 까딱도 안 하고 가만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그 뭐 그 당시로서는 뭐 다락방 없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막 그게 막 부흥을 위해서는 그냥 막 숫자 끌어모으는 거지요. 뭐 제자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그 하나 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쳤거든요. 이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지금 하나교회 새롭게 이 리모델링하고 내가 처음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금요일날 지방에 못 가요. 왜 못 가냐? 금요일날 지방 가려면 제가 철학인도 안 하고 와야 되는데 금요가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주일날은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고 뭐 기관들 모임 하잖아요. 주일날은 전 교회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기관별로 1년에 기관이 워낙 많으니까 1년에 한 기관씩 그것도 어떤 때는 합해가지고 그렇게 52주 동안 금요일마다 축제를 하는데 금요일날 준비를 위해서 막 이들이 막 겁나 준비를 엄청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축제가 벌어져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금요일마다 난리예요. 막 그 기관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막 그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교에 알려주고 요즘은 그 지난 금요일만 해도 중등부가 나와 중등부가 대만 보고 막 그럼 대만 현장을 확 보여주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모든 그 엄청난 그 이 중국에서 넘어올 때 그 어 장기수위가 넘어올 때 그 각 지역별로 우상들 다 가져와가지고 이 대만 자체가 90%가 우상이에요. 우상도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도시 중간에 다 있어요. 대관 그런 현장들 다 보여줘. 그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거든. 최원석 선교사가. 그러니까 그걸 또 인터뷰하고 이 전부 다 이제 중동 나와갖고 그 대만에 만든 옷을 주워 입고 나와갖고 막 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지금 하나교회 그래서 제가 이게 지방에는 못 가요. 수도권에 다 가는데 지방에는 내가 그 축제하는데 그렇게 하네. 내가 빠져버리면 앙코 찐빵 없는 앙코가 되는 거예요. 앙코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아들 실망하기 때문에 내가 또 메시지를 쭉 이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엄청 잘 해놨네. 너무 잘 해놨어요. 이 대구에 어울리지 않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 근데 이 왜 크게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 교회도 이제 시간표가 되었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처럼 축제하라고 축제. 기간별 축제하고 재밌습니다. 장로님들 나와 장로에 나와갖고요. 그 뭐 빨간 옷 입고 막 나와가지고 무슨 뭐 요즘 최신 곡을 막 부르면서 막 춤추고 그래 점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올드 클래식하네. 그러니까 좀 떠들어 좀 움직여 너 눌린 모습 가지 말고 이 교회가요. 교회가 뭐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가 아니라 100명이 교회에 100명만 돼도 축제가 돼요. 축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라 천국이다. 천국. 조상집 아니요. 천국이 돼야 돼. 천국. 찬양을 해도 좀 신나게 하라고 그 다 아는 거 그 말라고 읽고 있나. 그러니까 지자도 막 신나게 막 그러니까 뭐든지 즐겁게 신나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뭐든지 각 기관들 부서들이 그렇게 이제는 대구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가야 돼요. 장로님들 폼 잡지 말고 그냥 막 이런 애들처럼 막 다 망가져야 돼. 망가져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축제가 일어나고 각 부서별로 나와서 금요일마다 막 이거 하라고 해놨지. 말로 이렇게 크게 해놨노. 땅값 비싼데. 요 정도만 해도 되지. 그러면 안 할 바에야. 찬양 부르 가려면 요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크로즈업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 강단상에서 처음 본 건데요. 이게 너무 튀어져 있어가지고 크로즈업이 잘 안 돼. 집중이.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좋겠어요. 아, 이 하나교회가 지금 이 리모델링 한 것을 정말 내가 축하를 하고 이 방송을 보니까 진짜 유 목사님이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지금 하나교회가 최고라고. 자기가 하는 게 할 수 없이 했는데 안 하면 찍히잖아요. 그리고 다 뭐 핵심도 안 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15개 구멍을 다 내놨는데 저 구멍 저 구멍에 지금 몇 구멍 쓰고 있나 지금. 하여튼 순종 잘하네. 뭐 무조건 그렇게 순종하니까 다민족 시대니까 앞으로 그래 오게 하실 줄을 믿고 어? 15개 구멍을 다 내놨. 우리 교회는 6개밖에 없어. 근데 올 풀로 다 써. 그대로 다 보면서 저
통역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보면 하면 실감나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이 문이 보면서 전달하니까 참 잘해난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볼 때 하나교회가 참 순종을 잘하네. 순종이랑 이해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이요. 어떻든 이렇게 지금 영적 무브먼트를 이 굳어져 버린 대구 땅에 지금 영적 분위기를 확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하나교회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하나교회가 안 하면 이 분위기 만들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가 축제 복음 공동체 돼야 돼. 아이 목회 유비 에브라이스 오케이 서로 다 인사해 봅시다. 말씀 실행의 대명사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I'm okay, you okay. 그거 돼야 돼요. 그거 돼야 됩니다. 복음은요 지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칭찬만 해야 돼요.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 됩니다. 지적하면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흉보고 지적하고 따지면 사단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분위기가 일단은 교회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집도 그렇죠. 집도요. 좀 축복을 받으려면 좀 제대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분위기. 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 집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들어서는 순간 누가 오더라도, 새가 오더라도, 야, 따뜻하네. 참 친절하네. 참 표정들이 정말 밝다. 그것이 우리 교회 오는 새가족들의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느낌이란 오면 너무 밝아 사람들이. 누구 닮았어? 나를 닮았어. 그러니까 표정이 정말 이 first impression, 이 처음 딱 느낌, 이 새가족들은 그거 보거든요. 아, 좀 불안해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제 왔는데 나를 어떻게 봐주나라는 새가족 입에서 그 팀들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도 인상도 인상 안 좋은 사람 시키면 안 돼. 본의 아니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도 이렇게 잘 갖춰야 돼요. 규모 있게. 그래서 새가족 와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대화 중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은 이 대구는 오면 2년을 버텨야 되는데 2년 정도는 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막 완전 나가라도 안 나가는데 2년이 얼마나 깁니까? 2년이. 2년 동안에 사단 역사가 뭐 짧고요. 그날로 다 살라버려야지. 아멘. 그날 와서 와, 교회 좋네. 교회 크네. 교회가 발래. 야, 교인들이 보시고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런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래 나와야 돼. 그래 돼야 돼요. 2년 아니요. 2주. 줄여 2주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기관장들이나 부서장들 그 역량을 미친 앞에 서는 사람들요. 이 마이크 잡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 잡는 사람들, 이 전도회장들요. 이 부장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자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나는 사실은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나는 보고 하는 거, 그걸 별로 우리 뭐 원래 제가 합동조 출신이니까 별로 그걸 마땅히 했는데 그 임만율 교회는 계속 보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장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보고 하나 그랬는데 요즘 우리 교회 다 보고 하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시간 3분 안에 다 끝내도록 뭐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은혜도 되고 굉장히 더 좋아요. 딱 심플하게 깔끔하게 버벅대지 말고 깔끔하게. 어서 이 단어 어렵습니다. 우리 다락방 단어. 어른들 외우려고 그러면요 뭐 안테나니 뭐 플랫폼 이거요 전부 영어가 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해가 깔끔하게 쫙 3분 이내 딱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가요 심플하게 그냥 처음부터 시작. 우리는 뭐 찬송 몇 장 누구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화면에다 뜨기 때문에 그냥 쫙 서면 반죽 종 그런 거 없어. 저 옛날 거야. 딱 서면 바로 반주나 바로 그러면 기운 기도하고 그러면 이러면 다 일어나서 찬양 딱 하고 사도행전 이러면 다 앉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다음에 그 끝나고 찬양 딱 나오면 부르고 내려오면 대표기도 나가고 대표도 끝나면 그다음에 소식 나오고 끝나면 나오고 일체 없습니다. 무언사회 세련되게 해야 돼요. 대구에서
사람들이 시간 없기 때문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15분 그 예배 시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심플하게 찍어 끝내야 돼. 그래야 교인들도 다음 시간도 있고 이런 그 스케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갱신 개혁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삼칠날 5천 주족 살리려 그러면요, 적어도 대구 복음 하려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확 필요해요. 아니 나는 뭐 이 교회 뭐 할 것도 없고 뭐 다들 뭐 오래돼가지고 다 터세가 세고 뭐 다 잘해서 나는 할 거 없네. 아니에요. 할 거 있어요. 이 신체를 보면요, 신체를 보면 다 필요해서 있어요. 다 필요한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 젖꼭지예요. 이거는 도대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판 뒷판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필요한데 여자는 이 남자 왜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아주 결정적일 때 필요해요. 갑자기 설이 졌다든가 심폐소생술 할 때 이 양쪽 저 중간이 눌려줘야 돼. 여기가 심폐소생술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들어낸 거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필요 없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죠.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구경꾼 덜러리 의식 가지면 안 돼요. 주인공 의식, 주인공 의식. 나 주인공 의식, 그 주인공 의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이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볼 때는요, 영적 특수부대예요. 여러분처럼 2, 3, 7, 뭐 5천 종족 영적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 영접의 의미, 구원받은 축복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락방하는 교회 말고는 뭐 없어요. 이렇게 내놓으라는 큰 교회들 불러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해봐. 성경구절 일곱 구절 알아야 예수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뭔 뜻이야? 예수 믿으면서 성경구절 대고 말해봐. 그러면 예수는 뭐 구원자 아니야? 그것까지는 해요. 성경구절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했다. 무슨 어떻게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한 단어가 아니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 직분이야. 예수가 그리스도하러 왔는데 그리스도 뭔 뜻이야? 성경구절 대고 말해봐. 한 명도 말 못합니다. 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부대다. 영적으로 특수부대. 여러분 자신들이 잘 몰라요. 지금 이거는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한국 최고의 보수신학 사동도 총신 졸업한 목사인데도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왜 몰라요? 왜 16절을 모르겠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답이 안 됐다고. 그런데 유 목사님, 내가 팀 합숙 가가지고 합숙을 또 갔는데 아, 이게 강호인 목사가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강호인은 내 모교의 제자요. 성동부터 내가 가르쳤던 놈이라고. 이게 지가 강의한다고 써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열리겠어요. 또 꼬래 그런다. 저 우리 선생님과 계신다고. 합숙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부산역에 나가서. 그건 내가 다 하던 건데. 내가 1호인데 1호. 부산에서 부산 복음하겠다고 내가 하던 것도 그거 뭐 근데 하던 것도 하던 건데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 설날이 됐는데 유 목사님 제보고 직접 그래요. 설날에 두구동에서 내가 팀 합숙을 한번 합니다. 다음에는 안 할 건데 한번 하는데 오라고 이러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설날에 왜 가냐? 설날에는 목사도 좀 쉬고 먹고 좀 그래야지. 설날에 왜 가냐? 또 평소 다 하면 안 되나? 시간이 없대. 그걸 두들거리면서 할 수 없이 두구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막 그때만 해도 우리 박지원 목사님 무릎 상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뭐 전부 김동호 목사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김대현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뭐 이병목 칠판 닦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쪽팔려가지고 그 상에 앉아가지고
일이 있게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접수받는 의자 큰 거 가지고 그 혼자 뒤에 딱 앉아가고 그 이래가 뒤에 딱 앉아봤어요. 그 전부 다 보니까 막 용부사님 글 쓰니까 전부 다 내가 뒤에서 보니까 병아리 물 먹는 것 같더라고. 그나 뒤에 딱 앉아. 하나님 이 설날에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나도 전도하면 내가 전국이 강산대. 뭐 전도 나도 다 했는데 이 뭔 전도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앉아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설날에 추운 겨울에 전도가 되냐 말이에요. 나 설날 전도 안 해봤거든. 이거를 말이지 영도에다가 풀어버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영도 어디 가란 말이에요, 설날인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제가 다섯 명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사명자 가이드를 쫙 하면 칠판을 쫙 싹 닦아보더니 16강의 사명자 가이드 마지막 딱 끝나고 서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동그라미 딱 치는데 성령께서 내 위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 예수님이 십자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데, 내 목회 문제 다 끝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그냥 정신없이 안 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다 왔다 갔어요. 구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왔다간 사람이 없어요. 매주 간증집회. 나중에는 올 사람이 없어서 김신조까지 데려왔다니까. 그렇게 전도 특공 때문에 하고 막 트리니티 크로스웨이 평신도 깨운다 재운다까지 다 했다니까요.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셨구나. 그때 답이 다 났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같이 살고 있어. 천국 누리고 있어. 내 같이 행복한 목사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왜? 더 달랄 게 없어요. 아니 재직이 4,500명인데 35년을 개척해가 올해가 10월달이 지금 35주년인데 5년 만에 건축 시작한 지금까지 건축이요. 왜냐?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 목동에서 등촌동으로 옮겨가지고 지상 5m밖에 못 지었어요. 공항로가 돼가지고 지상 5m밖에 못 지기 때문에 조리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블록 전체를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30년 건축 지금까지 하고 있어. 지금까지 10월달에 헌당하니까 마지막 라스트 천 이렇게 하고 있다. 천만 원씩 마지막이다. 이제 100억 하면 끝나는데 보자. 90 오늘 보니까 뭐 오늘 저 뉴스랑 보니까 우리 교회 뉴스 보니까 90 뭐 5억인가 다 됐어요. 그 빚이 얼마 있었냐면 20층 그 문화센터 세울 때가 240억, 집권하기 240억 빚이라. 본당 지으려니까 500억이더라. 500억이. 그럼 750억이 빚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작해. 그리고 아무도 건축위원장 안 하려고 그래. 너무 빚이 많으니까 누가 240억 빚인데 500억짜리 공사 누가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다. 그 당에서 올라왔어요. 목사님 건축위원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건데. 수용 부산에 정명주 장로 우리 교회 있다 갔으니까 부산에 사업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한번 연락해 보시죠. 그래서 내가 전화 그래서 정 장로 요 재정 건축위원장 할 사람이 없단다. 왔으면 해라.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주 지나더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직분이 없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온 지가 2년 됐는데 직분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 있으면 제가 못 가는데 직분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그 내가 영국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정명주 장로가 천하의 정명주 장로를 2년 동안 있는데 직분도 안 줬냐?
내가 유목사님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해외에서 그랬거든. 열받아 한국 와가지고 불러가 개박살을 내뿜는 거야. 직분 안 줬다고. 때는 너저리.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 4년 동안 오르라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건축 위원장 하면서 500억 지었잖아요. 그래 750억인데 싹 다 갖고 지금 이제 10월 달 건당한다니까. 그것도 길 건너 주차장이 150억짜리 놔두고. 이게요 다락방이 2다이라고 3다이라고 경양교회 그 앞에 서은태 목사가 그렇게 씹어댔는데 서은태 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요. 옛날에 내 모교회 전도 은주야 영도제일교회 당회장 할 때요 내가 동아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고 은주야 와라 내가 이거 와가지고 이거 영도제일교회 내 교육관 지었다 이거 내보고 이름 불러가면 자랑했던 사람이요. 그분이요 안면 싹 바꾸는 거요. 다락방 이단성이 있다 최초로 말하는 사람이 영감이 자기가 내가 먼저 지었는데 자기 뒤에 여의도서 왔잖아요. 그 다 교를 못 지어가 학교를 사서 학교 이 경북역을 사가지고 강단을 변조해가지고 불법으로 그래가지고 경량이라고 써놓고 6개월 만에 교회 붙이더라고. 그래 불법으로 해놓고 계속 다락방하는 저 예운계 이다이라고. 어느 정도 종이를 써가 날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유광수 저 예언교는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교회다.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광수가 사위라 사위. 이야 그래갖고요 우리 장로 하나가 열받아가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무슨 이런 종이를 들고 뿌리고 돌아다니냐. 우리 지역교회에서 지역에는 전도가 안 돼요. 하도 욕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반쪽해졌어요. 한 3층이 모였는데 쪼개져가지고 나갔어요. 방고수 쪽인데 나갔는데 지금 어디 됐나 모르니까 그 교회가 그 목 아들이 후임인데 아들이 하는데 원로잖아요. 원로로 있는데 아들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아버지 아들인데 쫓겨났대요. 접근 금지. 말로를 보세요. 다락방 욕해가지고 다락방에 관계돼서 그 당시에 80일에 총회 때 건드린 사람들 거의 다 갔어요. 망했든지 갔든지 신학부장 내가 얼마나 친합니까. 형 동경사인데 어디로 날아가든지 가정 부인 죽고 또 재혼했는데 또 깨지고 날아 어디 간 적 없어요. 그때 총회장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박주 목사님은 누운 네 번에도 빨빨 살아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하여튼간에 그래서 박주 목사님 때문에 다락방은 일단 안 죽는다. 설교 안 하려고 내가 일어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많지만은 본문으로 돌아갔어. 복음 편집입니다. 복음 편집. 이 무슨 말이냐? 자,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음 편집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또 율법입니다. 서론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서론 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사단 난장판이 한국 교회 세계 교회예요. 왜냐?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면 허감이 못 들어올 텐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우리 교회는요 재직이 4,550명입니다. 장로가 시무 장로가 120명이요. 뭐 은퇴 뭐 협동하면 150명이 넘지요. 건축 3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백억이 예결산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연초에 당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끝이에요. 안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당에 서기하고 행정 담당 목사하고 사무실에 본부장하고 몇 명이 모여가 재정 담당 장로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물론 한 달 남짓 모입니다. 위원장들, 장로 위원장들 모여서 위원회 회의를 자기들 해도 나는 안 하거든요. 나는 뭐 하느냐? 언제 하느냐? 중요한 장로들 불러가 골프로 끝냅니다. 골프로. 그것도 반칙이 가면서 그렇게 한 지 오래됐어요. 뭐 오래됐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뭐 운동 중요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 순수하게 질문도 받은 적 없어요. 내가 개척하고 35년 때 가는데요, 교인들에게 질문을 받은 적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시험 한번 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갈등한 적 없어요. 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다 오픈해서 다 하니까 뭐 물어볼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열어놓고 하는 건데, 이제 복음의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음의 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각인 바꾸기. 각인도 이거 참 무섭거든요. 이 대구 각인, 부산 각인, 이 각인 탁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인은 무섭다. 그래서 이 각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 말씀을요, 말씀 묵상, 말씀 체험, 이거 해야 돼요. 각인 바꾸려고 그러면 말씀.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창조됐다, 재창조. 재창조, 새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잖아요. 거듭, 다시 태어난 재창조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재창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요. 이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목사님, 예털을 깨라. 예털. 와, 사람 바뀌었네. 이게 정상이요. 저럴 수가 있나? 못 알아봐.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사람이 확 저렇게 바뀌어서. 이거는 줄이 없는 선풍기네. 야, 좋은 거네. 나 줄이 있는 거 계속 그것 놔두더니.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은요, 왜 이걸 바뀌게 되냐면, 창조 이 궤도가 틀려진 거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이 핵심 세 가지. 그게 뭐냐? 자, 핵심 세 가지. 그 첫째가 늘 생각이 뭐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사람 중심 생각. 3, 6, 11. 사람 생각, 사람, 늘 사람 중심, 뭘, 시험 들어도 사람 중심, 기뻐도 사람 중심, 뭐든지 사람 중심 생각. 자, 미혹하는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 유혹하지요. 여러분, 내용들 다 아시니까. 눈을 계속 그렇게 해서 어둡게 만들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계속 어둡게 만들잖아요, 눈을. 저는요, 이게, 이 평생에 나는 넌닝구도 안 입고 내복도 안 입는 사람이에요. 하도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 360을 두 대가 내 강대상 뒤에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추워, 서울에 엄청 춥거든. 추워도 뭐 내복이라든가 이런 거 안 입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파인지, 내가 뭐 엘리야도 아닌데 불을 주어가지고. 이 사단 역사를 박살.
사단을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잘못된 것으로 각인시켜줘가지고 우리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든 이 사단의 전략을 박사내는 전략,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구호가요, 아더 폰테스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게 이 종교개혁 기치였어요. 원래로 돌아가, 우리가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성경이 뭐라 그랬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종교개혁 기치였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핵심 뭐예요? 핵심, 성경의 핵심 세 가지, 1, 3, 8이잖아요. 참, 유 목사님 내가 보면요, 이 시대 전도자예요. 제가 우리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어느 신학자도, 어느 목사도 이걸 못 집어냈어요. 성경 사실 전체 핵심 말하면 1, 3, 8이에요. 총정리된 거거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딱 이거를 잡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마태복음 심장 16절이 답이 안 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직분 맞지 마라 그럽니다. 직분 하지 마. 답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상처받지, 상처 주든지 받든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답이 딱 나와버려야지. 다락방 하다가도요 그만둔 목사들도 많아요. 그만둔 목사들만 다 망했어요. 내 이 핵심을 서울서 제일 먼저 하던 그 교회 이단 때리니까 그만뒀어요. 이단 때리니까 그만두고 그 핵심이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 어디 갔냐? 없어졌어요. 거기서 횡령죄로 고소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뭐 없어졌는데, 한 분은 연락이 왔어요. 내인데 저 인천에서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교회를 좀 사라. 뭐 당신 보기에 지교회 많이 하는 모인데 사라. 안 산다. 지교회가 그런 게 지교회가 아니에요. 뭐 건물사가 지교회입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거의 다. 답이 안 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시어먹은 자존심 상하면, 자기 안 알아주면, 자기 자리 없으면 기분 나쁜 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답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나온 거요. 금방 들키지요. 한번 흔들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것이 되면 사단에게 안 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파수꾼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갈라디아 2장절이면 자, 메시지는 우리 메신저 유목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다 듣잖아요. 제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유목사님 모시고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되어지는 정글을 보이는 제자지. 그렇죠? 우리 유목사님 제자잖아요. 영원한 딸랑딸랑. 옛날에는 내가 유목사님보다 유명했다니까요. 사실은 유명한 전국 집회 다닐 때는요, 나는 몰랐는데 유목사님 그래 사모님 그러더라. 그때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해도 시간 없다 안 간대가지고 캔슬했대요. 내가 동삼제일교회 오라는데 그때 내가 시간 없다고 안 간대 했대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유명했대. 요즘은 내가 보고를 합니다만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누가 파수꾼이 되느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말씀, 늘 말씀,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이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깨어있느냐? 그 출발점이 여러분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과 원리스. 강단과 원리스 돼야 돼요. 이 강단에서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 유모사님이 다락방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다락방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신저가 들은 메시지가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여운교회라. 아, 실제로 그래요. 유 목사님. 아이고, 그 여운교회 가보라고. 시스템만 보라고. 요즘요, 참,
교회가 이렇게 옮겼잖아요. 저 임서가 쫙 광주로 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교회 우리 교회 가까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임마누교에서 와가지고 등록 소감 예원교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대.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쫙 시스템이 뭐 하여튼 당해까지 쫙 뭐 기관 부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완리스대로 쫙쫙 움직이니까 충격받은 거. 여기서 안 뭐 배 아프겠지만 의사 부부 하나가 왔어. 왜 왔냐? 이 말을 너무 멀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잡고 나가면 유목사 메시지 그대로 현장에 성취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단이에요. 강단. 강단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이 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 부른 거예요. 대구 살기 하고 여러분 이곳에 등록. 이 아무나 오는 교회 아닙니다. 여기 대구에서도 소문난 이단 교회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 이단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지금은 많이 유야무야 돼서 이단 소리도 안 해요. 근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이잖아요. 2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왔는데 그건 뭐 교회를 못 나오니까 2020년까지 20년 동안 한 해 2천 명 이상 등록했어요. 일본부터 1월 1일이 일본이니까 20년 동안 2천 명 이상 등록했다니까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주보가 1월 첫 주 일본이니까 20년 동안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계속 부흥돼요. 부흥된다니까요. 이게 보세요. 이 뭔가 이 좁은 대구 바닥에서 하나교회 하면 뭐 다락방교회 났는데도 하나님이 예비된 꼭 필요한 제자들을 보내시는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전도 안 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정명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사명이에요. 사명자예요. 사명. 미국의 그 뉴욕 소방관 소방서장 말이에요. 저 오늘 설교 중에 예화를 쓴 건데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자기는 자는데 이 소방벨 소리가 조금만 울어도 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반대로 아무리 소방벨 울어도 안 일어나는데 아이가 부스락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사명 때문에. 사명, 사명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 다르죠. 조지 물려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비중이다. 그래서 말씀, 말씀의 비중,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입히고 있느냐, 말씀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말씀의 비중에 달려있다. 영적 생활의 활력. 활력. 뭐 간증 한번 듣고 아, 그거는 순간적이요. 말씀은 살았고 말씀의 비중에 따라서 영적 활력은 일어난다. 영적 활력.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말씀 받는 시간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해라. 집중. 강단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등대리 떼고 그냥 전투 자세를 가. 전투 자세.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시나. 내 기도 제목 쫙 놓고 기도 딱 말씀 주면 하나님 기도 제목 다 응답 다 해준다니까. 말씀 듣는데 그냥 아이고 또 하는갑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사단이 역사합니다. 은혜 못 받도록. 어? 교회 가는 것까지 막았는데 교회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으니까 이제는 막 은혜 못 받도록 그냥 공격 온 잡생각 집에 불 끄고 왔나 지금 뭐 자동차가 짓대나 온갖 잡생각 집어넣어가 은혜 하나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셔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 그 늘 신앙생활 하면서 새롭게 어느 부부가 말이야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니까 살 때는 막 그냥 너무 알콩달콩 인꼬부부였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막 나오니까 막 그냥 끝은 하였는데 속이 썩어가지고 막 안고 부부가 되었어요. 인꼬부부가 안꼬부부가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 나중에는 더 힘쓸 것이 없어. 앵꼬 부부가 되죠. 앵꼬 부부 없어. 신앙생 하다 보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나중에 자기 의지로 하다가 자기 의지로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기 자존심으로 하다가 이 교회가 바르게 리모델링을 한다네. 몇십억 든다네. 아이씨 부담되네. 노래됩니다. 헌금하려 하니까 돈도 없고 아깝기도 하고 할 믿음은 없고 안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요래저래 갈등하지요. 그래서 사단이 말이요 자꾸 힘 뺍니다. 계속 힘 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바울이 처음 한 이 복음 내 복음 이 바울이 복음을 너무 깊이 체험하다 보니까 삼청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좀 알아봐라. 깊이 예수 믿나 같은 예수냐? 장로모 같은 장로입니까? 목사모 같은 목사입니까? 말씀의 그 깊이 높이 길이를 알아. 이 속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앞자리에 서로 다툽니다. 앞자리 안 비우세요. 앞자리 막 앉으려고 서로 앞자리 그 장로님들이 당회 서기부터 중요한 위원장급은 전부 제일 앞에 딱 강의장 제일 앞에 촥 자리가 다 정해 앞에 막 교육자들도 옆에 제일 앞에 참 말씀 설레임도 설레 주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이 말씀 나는 강의 설교하니까 쫙쫙 제목이 다 나 본문이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설교하실까 설레임과 기대 속에 나온다고 자기대로 고백해요. 심지어 어느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좀 더 해주시면 좋겠대. 좀 더 해주시 그렇게 막 갈급한 말씀을 받아도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장로가 되면 10년 이상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그렇게 갈급해하고 앞자리 싸움합니다. 앞자리 싸움. 뭐 앞자리 뭐 일체 빈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와 보니까 요 앞에 허 비었더라고. 주여 코로나 끝났는데 다음 줄부터는요 앞에부터 전투적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그 자세 사단이 알고 성령이 알고 다 알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뒤에 앉아가 구경하듯이 뭐 저도 뭐 이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뭐 자 뿌리 바꾸기 기도가 뭐냐 어떻게 능력을 갖추시느냐 기도 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자, 2장 7절. 2장 1절로 17절. 이게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생명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 너 다 가져라. 하늘과 땅 바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죠. 하나님 능력을 받아 가지고 막 우주로 나르잖아요. 하늘 땅 바다 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이게 우리 속에서 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형상도로 창조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은요,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활동하신다고. 묵상.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잘 안 해요.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 인본주의,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인본주의, 잔머리 굴리지요. 자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요, 나의 기도. 이거 다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여러분 있어요? 기도 줄줄줄줄 그냥 막 주기도문 외우듯이 여러분 기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벨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침대에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내가 다리 두 개를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 손을 들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열 번 하고 내려와서 프랭크 합니다. 딱 엎드리면서 지구 한 바퀴 돌아요. 버틀 때까지 버틉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쫙 교회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부터 해가지고 그냥 쫙 지구를 막, 지구 저 알류 총장이니까 알류를 위해서, 알류티지 방송 대표니까 알류티지 방송이 237 나라 5천 종족, 그야말로 이전 건 요한에서 안드레스 마르쿠스 이 목사들이 방송을 전사하는데 150개 스피커를 통해 고르게 고근에 된 자 다 돌아가야 할 수 없어. 유목사님과 우리 다락방과 사역자 통해 1천만 자다가 세워지가 아주 쫙 다 돌고. 그럼 숨 좀 쉬고 옆에 부삽기 있습니다. 부삽기 가지고 단번에 70개 하고 빡 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장운동 다 됐겠다, 땀 나겠다, 바로 화장실 원샷을 끝. 그게 내 하루 루틴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는, 매일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루틴.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 피곤하잖아요. 어떤 때 피곤해 기도, 그건 뭐 늘 하는 거니까 아침에 하고 낮에는 무시기도 하니까 무시기도, 24 무시기도, 저녁에 또 이 정시기도 하지요. 어떤 때는 되게 피곤한데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이 됐어. 그 정도로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은약기도 쫙 지구 한 바퀴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좋은 237 5천 종족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주기도문처럼 눈만 감으면 졸졸졸졸졸 나오. 그걸 계속 뭐 그 이상 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딱 짜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기도가 뭡니까? 왜 기도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한계를,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IQ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답니다. 평균 105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세계 1위 많아요. 우리나라 많은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150, 180 빼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공간 초월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쓰임 받는 거는요, 저의 능력, 태어날 때 제 능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회복된 줄 알아요? 저는 열등 의식이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100% 치유된 거 아니에요. 남들 아무도 모릅니다. 100%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서 말이요,
신문 배달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형님이 서울 세브란스를 딱 당시 연세가 아니에요. 그때 연희가 세브란스 따로 있어요. 세브란스 꺼냈다니까. 뭔 가난한 집에 돈이 있습니까? 집 팔고 집 팔고 집 팔아가 산에 이번 집까지 올라갔어. 등록할 때마다 집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형님 하나에 올인해보니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요. 알아서 기는 거 알아서.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 등록금 때문에 책장 사고 이러면 장가 가야 돼. 돈이 없어. 사장님 돈 좀 빌려. 40만 원 빌려가 단칸방에 장가 갔다가 단칸방에. 그러니 보세요. 이거 내가 그런 못생겼습니까? 나는요. 그 당시에 엄청 못생긴 줄 알아서. 우리 형님은 잘생겼어요. 우리 형님은 내보다 11살 많은데 내부리 코에 쌍꺼풀에 그냥 키가 이렇고 막 공부 전교 1등. 아니 부산 촌놈이 부산 대학까지 뭐 세브란스까지 갑니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막 지금까지 우리 형님도 잘생긴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그 정도인데 나는 뭐 8촌도 못돼. 8촌도 4촌은 커녕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뭐로 해결했냐 이거예요. 나에게도 다시 말하면 사모늘입니다. 내가요 수용로교에서 오직 매일 혼자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밥 먹고 한 시간 잡니다. 세수 딱 하고 교회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유년부실 들어가 문 딱 불 딱 어디 있죠. 혼자 들어갑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어제 잡니다. 새벽 기도 불 켜면 나와 세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3년 의자 잤다니까. 의자에 유년부 의자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청년회 회장식이고 3년 만에 장로만도 35 장로대 장로 가가 3년 만에 장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막 장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매달린데 뭐가 나를 회복시켰냐.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 가난 찌들어지게 몸도 약하고 이랬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다 치유됐어. 매일 말씀 태프가 느리지도록 말씀 듣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가 그때 내가 들은 설교가 뭐냐 우리 정필도 목사님 설교 종기 목사님 설교 김덕신 목사님 설교였어요. 김덕신 목사님 설교 깊습니다. 그 세 분의 설교를 내가 매일 듣는 겁니다. 듣고 태파 김덕신은 주특기 그 혼자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 원래 성경을 주신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더라고. 그 내가 또 말 맞으니까 정기 목사는 할 수 있게 무슨 말 믿느냐 능치 못하면 막 이게 또 내한테 맞는 거고 그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영서 쓰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 산문을 하면서 꽉 내 속에 뭐 나 치우대. 내 친구들이 나보고 몰라요. 못 알아봐요 정도예요. 얼마나 얌전한지 압니까? 목 단추까지 딱 먹고 얌전한 말도 없었어요. 이런 말하면 아무로 안 믿으니까 문제 올시다. 자, 우리는 누구냐?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흑암 문화를 알고 그것을 꺾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삼기도 남은 자 삼기도.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남은 자. 이건 아침에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설계죠. 설계. 기도로. 남은 자.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기도. 아,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이쁠래가 여보 말하기 전에 혼자 잔 우리는 각자 자니까 참 좋아요. 저 사람 방 난 내 방 사니까 혼자서 기도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내 입이 열리는 순간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하루에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신문이나 글 보기 전에 먼저 성경 먼저 핸드폰 딱 켜면 오늘의 기도 바로 나와 수첩 바로 나와요. 그거 딱 보고 기도 말 귀에 들리는 거 보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러니까 나 먼저야. 이게 나머지 끝까지 아침에 중요합니다. 아침 힘을 얻어야 됩니다. 순례자 그래서 순례자 자 순례자는 24지요 낮에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지요 삶 속에서 24 기도하죠.
그 삼초월이죠. 시공간 초월 이삼칠 보좌의 초월 정복자. 자, 정복자인데 정복자 뭡니까? 밤에 하는 기도, 밤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복이죠. 세계복음화. 오전 오후 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기도 세 번째 체질 바꾸기. 이 참 쉬운 말 같은데 참 쉽지 않지요. 체질 바꾸기. 무슨 체질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 전도 모태 신앙들은 원래 전도 안 합니다. 저는 모태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의 장로님이고 우리나라 3대째예요. 그러니까 모태로 신앙생활인데 뭐 전도합니다. 전도는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려가 나왔다든가 뭐 사고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 하지 모태 신앙들은 별 문제 없어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하러 매일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우리 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대학을 다 나와 영어가 되니까 영어 문학은 필리핀 팔라원에서 지금 선교 지금 농림 선교 겁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다음 주 또 우리 팀들이 다 들어가서 그 마닐라까지 지금 거기는 뭐 필리핀에는 우리 예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팔라완에 있고 마닐라 있고 뭐 마닐라 몇 군데 있고 저기 또 뭐 라구나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는 뭐 500만원 내지 뭐 2-3천만원이면 교회 하나 세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선교비를 자기들이 막 내가면서 막 확장하고 있거든요. 전도 체질 바꾸 이것 때문에 다 바뀐 거예요. 지금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요 훈련 받으면서 계속해서요 막 그 떠들 거 없어. 저는 버스 전도 막 노방 전도 막 이런 게 했지만 그때 다락방 없었으니까 내 책임 아니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 그래 먹어주지도 않고 미친놈이지 그때는. 지금은 그때는 먹어도 지금은 안 먹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락방 하는데 여러분이 치유받고 가난 해결하고 건강 해결하고 싶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싶고 우울증에서 공황증에서 열등의식 비교 치유받고 싶거든 전도하세요.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그럼 사문을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 너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다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전도 우리 뭐 좀 구체적으로 나왔지요. 어떻게 전도하라? 70제자 70종교 70뭐 여러분이 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야, 70명이 꼭 하라 70지역이 꼭 하라 70나라가 꼭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세밀하게 한 사람씩 내가 제자 삼는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밖에 못했다. 한 명 해도 돼요. 하나님은 중심 본다 했잖아요. 중심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성자 성도님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박수치고 난립니다. 더 원망해, 더 싸워, 더 분쟁해. 오늘부터 사문을 딱 하세요. 그러면 다 물러가 버립니다. 가난도 물러가, 질병도 물러가, 모든 피어식 다 물러가. 그거 제가 체험한 사람. 따라서 전도는 다 죽어간다. 다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저거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하고 하는 말 저는 평생을 보장해버려. 사업하다가 신학교 가서 가려서 내가 갔는데 내 사업 동생도 물리 동생들 잘하고 정민 장로 수출을요 80% 미국 수출하고 있습니다. 판매 주시해야 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전부 다 그 조카들까지 다 사장들하고 이렇게 다 그 엄청 커져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10년 동안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차 타고 현금들 1위였어요. 미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평신도 때 내가 목회를 눈꽃만 키나 0.01%라도 생각했습니까? 나 그런 거 안 해요. 모태 신앙들 원래 사업 잘 되고 전국 집회 다니는데 내가 왜 합니까?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신학교를 갑니까? 뭘 알아 목회라면 목회, 목회도 안 해봐서 신학교 2학년 때 고등부 내가 1년만 목사님 갑자기 강도사가 송영교 가는 바람에 좀 하라 해서 내가 한 것밖에 없어요. 교육자 한 적 없어요. 설교 정치조 한 적 없어요. 서울 가라 서울 가서 개척해라 선교 환상보 개척했어요. 설교도 안 해보고 15분 거리면 순복음교회 30분 안에 사랑의 온누리 내 노란 교회 다 가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합니까? 선교. 그래서 했는데 보세요. 내가 850명 80일의 총신 졸업생들 중에 나같이 목회 축마사 없어요. 그것도 용호사님 만나가 지금 은퇴하고도 한참 은퇴해야 되는데 아직 현직에 있어요. 더 달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내게 내가 말이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버려. 목사님 스케일 알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활을 다 알아. 싹 다 알아서 말이 필요 없어. 뭘 목사가 재정거든 쳐다봅니까? 치사하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단 나는 전도 메시지 했지 쳐다본 적 없어. 알아서 다 알아서. 더 달랄 게 없어. 세상 말로 팔자 한번 고쳐보세요. 유 목사님 보세요. 뭐 볼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키나 있죠. 그래요. 뭐 볼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있어요. 고학원 때도 잘하는데 전도 하나 잡았다. 세계 전도사를 세계적인 스타로 눈치빨이 채세요. 유 목사님보다 키 작지 않거든. 사탄의 열두 여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열두 가지.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사탄이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다 잡아 삼키면 사탄 공격 포인트 열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딱 잡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아 역사구나. 사단이 우리 집사람이 역사구나. 사단이 우리 남편이 역사구나. 사단이 이사 역사구나.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결박만 계속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그걸 사단에게 안 당하지. 그걸 모르고 계속 당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 영계는요 말씀 운동을 그대로 합니다. 현재 2567개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 숫자입니다. 현재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들이 하고 있는 보고 그 교구 전도사 안에 다 올라온 내용이 매주 올라옵니다. 매주 현재로 4,000개의 목표입니다. 4,000개가 근데 2,560개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에 좀 침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됐는데 이제 계속 활성화될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교육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 원팀 되어서 237 그야말로 70 제자 운동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 드리븐 라이프, 그 다음에 콜드 라이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끌려다니는 인생. 드리븐 라이프. 늘 끌려다녀 끌려다녀. 어디 끌려다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끌려다녀. 끌려다니는 인생. 이 사로잡히는 인생.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called life.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사람. 이걸 확인하고 이 사명 속에 있는 가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자, 내가 끌려다니는 삶이냐 끌고 가는 삶이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냐. 간단하지요, 진단이. 다시 말하면 영적 주도권을 가져라.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주도권.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입니다. 237 디자인.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은 237 날 5천 종족이죠.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게 거기에 포커스 맞춘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업. 나의 업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돈 많이 벌고 좀 멋지게 살자입니까? 237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237에 나의 사람, 나의 학업 전부 다 뭐요? 어떻게 돼요? 선교 플랫폼. 전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선교 플랫폼이에요. 선교에 맞춰야 돼요. 포커스가. 그렇게 이 시대에 맞춰져야 됩니다. 왜 사업하느냐? 왜 직장 다니느냐? 왜 공부하느냐? 237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딱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적 비전. 이게 뭡니까? CV야, CV. 카브넌트 비전. 237 복음화를 위해서 CV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것 때문에 꿈을 꾸지요. 이걸 실행하지요. CVDIP. 조금만 더 하고 마십시오. 내가 조금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신봉주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더라고. 다 돼갑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뜰 그랬죠.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뭐예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뜰인데 아이들 뜰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인데 차세대 선교사 그런 의미죠. 아이들 뜰. 그 우리 렘넌트들 언약자고지. 렘넌트 단어 이거요. 이거 유목사님 이거 참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감탄한다니까요. 유목사님 보면서 감격 감탄입니다. 어떻게 이 메시 하나님이 저 기뻐하시는 것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딱딱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렘넌트 이 언약은요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지상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후대들이 언약 전달해라. 일어날 때 누워서 길을 갈 때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언약을. 얼마나 신명기에 간절하게 나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후대를 지금 교회 50% 이상이 주일할 게 없다니까요. 애들 없어, 애들 없어. 우리가 다른 유모장 통해서 렘넌트 이 메시지 안 잡았을 때는 애들 별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렘넌트 비밀하고 나니까 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저렇게 자꾸 참 메시지를 일심 지속으로 반복할까. 기가 막힌다. 반복의 대명사. 기가 막혀요. 들을 때마다 새롭지요. 자, 4세대 선교사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부터 아이들 막 선교사 막 가야 될 거. 이게요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간다 내 선교사 간다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요. 이걸 어려서부터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헌신시켜야 돼. 중학생부터 나 선교사 갈 거야 이런 놈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특별 관리해야 돼. 이래가지고 아이들 선교사를 보내야 이 진짜 되는데 이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느다가 갚으려 여기서 안 되니까 갚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교지가 발전이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왜 안 돼요? 아니 한국은 되고 뭐 필리핀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요구생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애 못 낳나 미국 가면 애 낳나?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가 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요. 거의 안 되는 한국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목회거든요. 메시지도 최고 수준 높은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갖추질 기본이 안 돼 기본이.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요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 급하니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이 파수꾼. 응? 대로 만민 기치를 들어.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전부 237입니다. 237 살리라. 대로를 수축하라. 깃발을 들어라. 이것이 우리 천명 소명의 사명이요 렘더 키우게 될 시대적 하나님의 요청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흐름, 절대 흐름. 하나 교회에 주어진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교회 보세요. 이방인의 뜰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을 사역해야 되는데 이방의 뜰이 뭐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죠. 다민족. 다민족 사역입니다. 다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사귀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민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설교할 때 6개 언어로 지금 동시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민족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안성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러시아권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멋지게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습했다가 이 중앙아시아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서 거의 뭐 지금 10년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멋지게 세우고 거의 많이 와요. 러시아 문화권. 그리고 김포에는 또 단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단민족 통진한 데가 거기다가 막 크게 말이 라운지를 그러니까 막 프리 라운지라고 아무나 단민족 다 와서 먹고 쉬고 해라 프리 라운지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카페래요. 유명한 뚜스뚜스라 카페를 크게 우리 동천동에서 크게 하고 호텔도 가지고 있고 있는 이런 집사님 계신데 이분이 거기 그 단민족 그 부자인가 뭐 차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단민족 그 교회가 세우니까 자기는 그 붙여가지고 뚜스뚜스를 세웠어요. 그 아주 유명 브랜드거든요. 상당히 좋은 브랜드인데 거기를 세워가지고 거기 와서 먹고 마시고 쉬고 프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면 다 지금 또 저기 영등포 구로구 쪽에는요 지금 중국 캠프 계속하면서 지금 저기에 지금 트리라운지 이미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는 절대 교회 돈 안 합니다. 자기들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헌금 내가 교회 세웁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가지고 천만 원씩 쭉 내가 거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트리라운지를 지금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점을 마련해 나갈 것인데 로컬 이거 중요합니다. 로컬과 파라 이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들 지교회들이 로컬하고 파라고 소통이 잘 되어지면서 계속 교통이 되어지면서 연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NGO가 있으니까 NGO 유니월드를 고리를 해가지고 그 어느 어디서 많이도 하십니다. NGO로 하세요. NGO 하면요 좋은 게 제가 보니까 케냐에 막 김동길 선교사에게 얼마를 보내주냐 우리 교회 NGO 유니월드를 통해서 이 코이카 통해서 행계지 11억인가 보냈어요. 거기 또 해가지고 그만큼 그냥 막 타운 유지가 되었죠 거기. 그리고 팔라완 같은 데도 무슨 그 뭐 이렇게 뭐 그 뭡니까 이거 싱글맘 이 팔라완 필리핀 사람도 이상하다. 결혼해가 아이 낳고 도망갈 법 없어요 남자. 그럼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요. 이 애를 키우는 엄마들을 프로젝트 내 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그요 다 뭐 바리스타 뭐 그다음에 뭐 미용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돈을 다 내줘 다 대줘. 지금 말이죠 그 거기까지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도 그 저 김동률 선수 아들들 김감사 그 직원들 다 월급 거기까지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NGO 활동 복지 활동 우리 교회가 등촌 복지관 등촌동에서 제일 큰 복지관 모인 복지관 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월급을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지금 불교 천주교 눈을 뜨고 말해 눈에 불켜 빼가는데 교회는 주의 한 게 심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NGO 활동, 그 다음에 이 저 복지, 이거는요, 필이에요, 필이. 그래야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니까 구청장이라 국회의원이라 그냥 뭐 날 만나려고 그냥, 물론 선거철 되면 오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막 어떻게 했든 도움 좀 받으라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 지금요, 대구도 3만 5천여 명의 다민족이 있는 거 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 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대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지금 대구시 학령은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다문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어요, 대구에. 다문화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 이 대구에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엄청 많대요, 이게. 상상 소홀할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이 이 속에 있지요. 이걸 아시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 아니까. 그다 치료해 줘야 돼. 영계는요, 12분야 전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인교회, 사랑교회, 드림교회, 장애인, 시니어교회, 의료, 중독, 예술인, 무속, 호흡기도국, 암환자들, 호흡기도국, 북한 선교, 군 선교, 오네시모 사역, 전부 다 교육자들 다 있어요. 교육자들이 우리가 엄청 많아요. 왜 전문 사역을 하니까? 전문별 사역을 하니까요. 그 다민족 말고 전문별, 그 참 중독 심각합니다. 몇백 명이 모입니다. 중독만 사역자, 전문 사역자 다 붙어가, 그러니까 뭐 의료 뭐 모든 전문 현장에서 지금 목사들이 다 사역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나교회도 전문 사역 해보세요. 다민족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전문적으로. 자, 결론. 어떤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괌으로 확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날 좀 보소.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무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내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이 콩가루에 식초를 타가 기름 부으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것도 무좀 약장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류장이 딱 되더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고 내리뿌려. 이 사람이 진짜로 무좀을 고생하다가 자기가 나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고 내린 거예요. 이걸 듣고 있던 이 장로님이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니 무좀에 걸렸다가 무좀 나은 걸 저렇게 자랑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니냐,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내가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크게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게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이 엄청난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햄릿 형의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강단에서 떨인 말씀을 바로 잡고 실행하세요. 네? Practice, 실행하세요. Application, 적용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적용. 그 듣고 말면 바르지는 됩니다. 다락방 바르지는 많아요. 막 훈련 많이 받고 막 주슨 메시지 주소 들어가지고 단어는 많이 외우고 막 졸졸졸졸 메시지 나오는데 자기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 응답도 못 받아. 맨날 돈이 없어 쩔쩔매. 맨날 몸이 아파 빌빌해. 그러면 입은 살아있어. 그걸 다락방 바리새인이라고. 판단은 기차게 해. 맞다 떨린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그런 것들 눈술도 갖다 안 합니다. 제일 무슨 사람을 사단이 누굴 무서워하느냐,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적용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실행하면 생명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역동.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말씀 실행의 대명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대구에서 지금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
이 대구가 살아나는 놀라운 플랫폼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봉준 목사님 중심으로 당의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로 복음 공동체의 제자 공동체 되어서 237 5천종 살릴 수 있는 지옥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한 후에 말씀 증거해 주신 정은주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교회가 이 시대 237 살릴 플랫폼으로 한 시대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선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 하나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파수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